오전에 함께 우리 노래 불렀던 뉴스타트 노래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율동도 다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어저께 뉴스타트 주제가를 부르고 율동을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한 번도 연습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제 기대치가 워낙 커서 그랬나요? 약간 좀 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아주 열심히 잘 하실 줄 알았는데 약간은 좀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조금밖에 보여주지 않으셔서 많이 절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가 돼서 이번에는 오전에 배웠던 뉴스타트 노래를 다시 한번 좀 불러보도록 그리고 율동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준비됐습니까? 네. 자, 뉴스타트 노래를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뉴스타트 해보세요. 뉴스타트 해보세요. 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뉴스타트 해보세요. 건강식을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도 건강식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건강식을 해보세요.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운동을 해보세요. 맑은 물을 마시세요. 자, 옆에 분에게도 맑은 물을 마시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맑은 물을 마시세요. 햇빛을 조이세요. 자, 반짝반짝 햇빛을 조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햇빛을 조이세요. 절제를 해보세요. 절제를 해보세요. 절제를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절제를 해보세요. 맑은 공기 마시세요. 맑은 공기 마시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맑은 공기 마시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뉴스타트 해봤 옆에 분 보고 뉴스타트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뉴스타트 해봤더니 한 번 더 뉴스타트 해봤더니 야!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오산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배영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품속에 저희들을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발견하기에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각자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의 가정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주님이 나타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늘 발견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이상구 박사님을 통하여 우리 이 박사님이 또한 바라보고 탐구하고 구하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이 한국교회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뵌 후에 그 벅찬 감동과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작은 운동 같지만 큰 운동인 이 뉴스타트 무브먼트가 이 한국을,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박사님과 우리 이 사랑하는 놀라운 기별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둘째 날 오전 두 번째 강의를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있으세요? 제가 워낙 강의를 잘해가지고. 예. 자, 여기 저 마이크. 아까 우울증 환자에게서 죄책감이나 불안감, 두려움이 많아서 우울증이 왔다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요즘 세대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병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떤 영향과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지 좀. 요새 우울증은 무슨 이런, 요새는 도덕심 자체부터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안 느끼죠, 젊은이들. 요새 우울증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고 하면은 이 의미가 없어서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 있어야 되는지, 즉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품성,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애매해집니다. 왜 그렇게 해서 그건? 왜 우리 자신의 오늘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직결되어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있는 이유를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 나는 언제 죽어도 괜찮을 존재야. 그렇죠? 이 세상이 10억의 인구 속에서 내 하나 없어지는 게 아무 뭐예요? 의미 없어.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내가 죽는 것도 의미 없고 사는 것도 의미 없고 그저 우연에 불과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나서 아하, 그래서 내가 존재하구나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왜? 나는 창조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만들었었냐? 창조의 이유부터를 모르면은 내 존재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겠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품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왜?
그분의 품성 때문에 창조했어요. 그분의 품성이 뭡니까? 생명,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야 되는 거죠. 여기 사랑 꽉 찼는데 줄 데가 없으면 하나님 자신의 존재 의미가 없었죠. 사랑은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는 혼자 있을란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죠. 하나님의 존재 의미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흔히 노래하기를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 품성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내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해. 내가 할 일이 생겨.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느 때보다도 신나는 생활, 의미 있는 생활, 예, 건강한 생활, 이것이 전부 함께 나에게로 다가왔다 이 말이죠.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이 생명인데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면서 생명 없는 사람에게 뭐예요? 생명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그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 존재 자체에. 생명이 뭔 줄 모르면요. 내가 뭐 하러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아서 배우고 그래서 내가 그것이 생명인 줄 깨닫고 그래서 생명 없는 사람에게 어때요? 나누어주면서 이 생명 없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볼 때 이야 그러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생명이야.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것이 없으면 우울증이요.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안 내려도 뭐예요? 우울증입니다. 뭐 기분 좋게 사는 것 같아도 뭐예요? 우울증이야. 우울증이 나타나는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친구들 만나서 뭐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골프가 있고, 그러니까 축구가 있고, 여러분. 왜? 우울증을 잠시나마 어떻게 해요? 달래기 위하여. 제가 미국 가서 제 우울증을 달랠 수 있는 게 뭐냐? 미식 축구요. 그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미식 축구가 없는 날이면 우울증 걸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 안 치면 우울증이야. 왜? 다른 어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미증입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죠. 참 부유한 사모님. 강남의 빌딩이 뭐 서너 채 되고 이 밥 먹고 사신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하고 사시냐 그러면 밥 먹고 산다고 그런 사람들. 저는 촌놈이 되어 미국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주 무슨 사업을 하시는가 싶어서 좀 궁금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밥 먹고 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고 보니 일 안 해도 뭐예요? 살 수 있을 만큼 나는 경제적으로 자리가 잡힌 사람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럼 뭐 하는 거 없이 밥만 먹는다 이거죠. 왜 일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부인들이 자꾸 상담을 하자 그래요. 상담을 박사님
저는 스트레스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맛있는 거 먹고, 뭐 우리 애들도 걱정이 없습니다. 큰 애는 미국의 뉴욕에서 의사하고 있고, 작은 애는 LA에서 변호사하고 있고, 네. 셋째는 서울에서 뭐 교수하고 있고, 다 잘 살고 걱정도 없는데 이렇게 잠이 안 올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젊을 때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나이가 들수록 50이 넘어갈수록 이상한 우울증이 생겨. 그건 왜 그렇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이때까지 뭐하려고 살았냐? 앞으로 어떻게 뭘 하면서 살지? 왜? 할 일 없어. 할 일은 여행 갈 일밖에 없어. 여행 갈 일하고 골프 칠 일. 근데 그것도 맨날 해보니까 뭐예요? 그게 그거야. 그럼 이러고 살다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유용한 것 가치가 뭐예요? 아나. 내가 필요로 되는 세상이 아니야. 있는 돈만 쓰다가 죽으면 돼. 얼마나 한심한 자기관이야.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새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유전자가 꺼지기 시작해. 생명이 없어. 그래서 멜라토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불안하고, 왜 불안하게? 세로토닌이 안 나오면 불안하거든요. 왜 세로토닌이 안 나오냐? 은근히 혹시 이러다가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지? 두려움,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는 겁니다. 요새 애들이, 부모들이 다 경제적으로 다 확립이 돼 있고 하니까 이제는, 옛날에 우리 같으면 잘 살아야지 그것이 우리들의 의미였는데 이제는 그런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어때요? 방콕 가잖아요. 직장에 나가보니 너무 힘들어. 이러고 살아야 돼? 결국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 같아도 가장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품성을 가진 하나님이냐? 알고 보니 그 품성이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 그러면 나도 가능하면 이 품성을 닮아가야 되겠네. 왜? 그래야 나에게 뭐가 넘치게 될 테니까. 생명이 넘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생명을 어떻게 해요? 나눠줄 수 있으니까. 와,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러면 생명이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예.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의미, 이것이 많은 사람의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존재 의미의 결여성. 왜? 예수를 몰라. 그래서 많은 믿음 좋다는 사람들의 교회 보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우울증 걸려 있어. 왜요?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이유도 품성을 오해한 결과로 믿음이 좋아. 왜? 전도 안 했다가는 뭐요? 벌 받을 줄 알아라.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해 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는 품성이다. 이래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생명 에너지로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딱 와서 내 원수를 한번 어떻게 해요?
용서해 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그 품성이 생명, 그 생명 에너지가 나를 통과해 보지 않으면 난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기를 통해 본 사람이 전기가 뭔지 알아? 그렇죠? 그 다음에 전부 전기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있죠. 이야, 전기 통하니까 찌릿하더라. 이게 생명 얘기입니다. 그 나쁜 놈을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당신의 사랑, 당신의 생명, 당신의 품성 에너지만 나에게 온다면 이 사람은 용서가 될 텐데. 어떤 경우에 찌익 하고 와요. 그러고 나면은 그 친구를 생각해도 하나도 밉지 않아. 이야, 이거야, 이거.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없이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 뭐 이거 가지고 내 품성이 바뀔 수는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맛을 보지 못했으면 그 자체가 우울증이야. 우리는 우울증이 심한 사람을 보고, 약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보고 우울증 환자라고 그러지만은 우리도 본질적으로 뭐예요? 우울증. 저도 예수 안 믿었을 때도 저도 뭐 기분 좋은 사나이였어. 야, 왜 이래 쌌는데 혼자 가만 놔두면 우울증이야. 주위에 사람이 있을 때는 쇼를 하고 혼자 있으면 뭐예요?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은 우울증이면은 꽤 괜찮은 거죠. 수준이 꽤 높은 거죠, 그래도. 이제는 뭐 죄책감 이런 거 없어도 결국은 무의미증이라 그럽니다. 무의미증. 내 자신 존재에 대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그 마이크 어떻게? 아니, 마이크 어디 갔어? 여기. 저 그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정리가 잘 안 돼서, 예, 좀 어리석은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예, 예. 그 에너지를 얼마나 받느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존재 양상이 다르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 예로 이제 물도 들으시고 뭐 공기 들으셨는데요. 우리 사람이 존재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철학적으로 좀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존재 자체도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와, 그렇죠, 우리 인간의 존재와 동식물의 존재를 한 맥락으로 보시는 건지 좀. 예.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즉 에너지와 뭐는 같은 것이다. 예? 예. 질량을 가진 물체는 다 같은 것이다. 예. C2는 뭐예요? 저게 빛의 속도의 자성입니다. 빛의 속도의 자성 그러면 그건 저건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무한한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빛의 속도의 자성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은 그때는 그 물체는 더 이상 뭐예요? 물체가 아니라 에너지 그 자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성경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물 위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것은 이 무게라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꾸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보다 에너지가 뭐예요? 훨씬 높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가진 에너지를 전부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 죽어버려. 우리는 그 에너지를 견딜 수가 없어. 완전히 이질적이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캄캄한 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빛다운 빛. 우리가 막 아무리 날씨 좋다 그래도 이거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빛에 대하면 뭐예요? 이거는 흑암이야. 그런데 그 갑자기 그 빛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죽어버린다 이거죠. 그러한 그래서 예수님은 와이프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뭐요 있을 만큼만 에너지를 발산하셨다. 아시겠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 나오는 게 뭡니까? 빛이거든. 빛인데 그 빛은 입자입니다. 입자면서 뭐예요? 파장이야. 그것을 어떻게 가려울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세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도 오실 수 있어. 벽을 통과할 수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에너지만 더 많이 받으면 우리도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 차원이 워낙 뭐요? 낮기 때문에 우리는 벽을 벽이라고 부르고 산다 이거죠. 그리고 아무도 저걸 통과할 수 없다라고는 선입견에 꽉 사로잡혀 있다 이거죠. 그것이 감옥이다 이 말입니다. 생각의 감옥.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 E equals MC 스퀘어는 예. 네. 저거는 저기서 답이 다 나와요. 물리학적으로 그것이 사실이에요. 어떻게 대답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존재가 천사의 존재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사단은 범죄를 했어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존재고요. 아담은 범죄하고 수명이 다해서 죽었던 존재인 거죠. 그리고 지금 박사님 말씀이라면은 아담의 존재하고 지금 죄짓지 않은 아담의 존재라면 에너지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뭐 벽을 통과한다든지 뭐 그 생명과를 먹지 않아도 이렇게 에너지를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뭐 그 생명을 계속 받아야죠.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지. 사단은 그럼? 예?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분리가 돼. 그러나 아직도 죽을 생각은 뭐예요? 안 하고 있어. 예.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 사단이 아직도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의 품성대로 하면은 세상을 통치하면은 모든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다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단이 지금 최종적 유토피아를 건설할 단계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그렇죠? 원 월드 가버먼트 그 뭐 프리메이슨 얘기입니다. 그게 다. 그래서 결국은 유토피아를 이루어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은 뭐 성경에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약간 어떻게 해요? 못하게 지으셨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천사의 레벨이 어떤 레벨인 줄을 알 수가 뭐예요?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아담이 그런 무한한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를 무한하게 갖고 있지만 천사가 가진 것보다는 뭐예요? 천사가 가진 것보다는 덜 가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선에서 정리를 해야죠. 예.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복잡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자, 또. 자, 이게 자꾸 신학적인 얘기를 과학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학에서는 신학적인 체계로서는 이런 얘기가 될 수가 뭐예요? 없는 차원에서 자꾸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니까 조금 이제 혼란이 오는 건데 사실은 알고 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더 크게 해봅시다.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여기 이게 정리가 잘 돼야 되니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존재한다. 이 우주에 지구가 존재하고 태양이 존재하고 우리가 인간이 존재한다. 이 존재한다는 이 자체부터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뭐예요? 대상. 사랑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 대상이 필요해. 이 사랑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줄 대상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아기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왜?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우린 필요해요. 왜? 그 줄 때가 최고로 행복하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뉴턴이 아이작 뉴턴이 중력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중력을 발견했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어떻게 중력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결국 궁극적인 답을 모르고 있어. 자, 뉴턴은 물리학자입니다. 모든 질량, 무게를 가진 어떤 물체가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에서 작용한 뭐예요?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건 그건 법칙이에요. 그런 법칙을 믿고 있으면서도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저절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생각도 이론과 현실이 뭐예요? 괴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과도 무게를 가진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인데 이게 여기서 우에서 가지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건 그냥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받아야만 위치가 옮겨진다.
이거는 이론적 법칙은 이론으로만 남고 현실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영적 생명은 이론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생명은 뭐예요? 그건 현실이야. 뭐 그건 이렇게 괴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합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뉴턴이 사과가 툭 떨어졌어. 아, 잘 이것 뭐 이건 모양이구나. 근데 보니까 또 하나가 옆에서 툭 떨어져. 저것도 잘 익었구나. 또 이제 또 툭 떨어져. 가만히 있어봐. 이동을 했잖아. 사과라는 뭐요? 물체가. 그럼 에너지를 받은 거네? 드디어 이론을 뭐요? 현실에다가 적용을 해본 겁니다. 예. 그러고 보니 뭐요? 이게 지구에 중력이 있어. 그래서 사과를 당겼기 때문에 떨어진 거야. 우와! 그냥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 줄 알았더니 이 공간 속에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힘이 작용하고 있어. 이 힘을 본 사람과 힘을 보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차이가 나기 시작해. 이야! 그러고 보니 내가 서서 점프를 해도 어떻게 해요? 날아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지구가 나를 당기는 거. 우와! 모든 것이 이 힘을 힘 속에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 뉴턴이 얼마나 흥분한지 아십니까? 흥분해서 야, 영찬아, 너 사과가 왜 떨어진 줄 알아? 영찬이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뭐예요? 119를 돌려. 여기 지금 정신병자가 나섰겠다. 완전히 힘을 발견한 사람과 힘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영찬이도 그 물리학적인 이론적인 법칙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현실에 적용하진 않았어. 여러분, 바로 이거야, 바로. 성령의 능력이 현실에 적용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 예. 아시겠어요? 생명이.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음 친구 때문에, 너 좀 돌았어. 나 정신과에 가봐. 자, 연기라. 사과고 왜 떨어진 줄 알아?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의 고정관념은 무섭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가시광선만 강선이다 이거지. 예.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시광선 안에서 이론을 정립하는 게 학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 없어. 왜? 가시광선 안에 있으니까 이론이 있을 뿐이야. 가시광선 밖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의 가시광선 안에서는 해석이 이해가 힘들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건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지구가 인간을 땡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것은 중력입니다. 이 우주를 형성하는 큰 힘들이 있죠. 대단한 힘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힘. 이제 중력이 속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속해요? 이 힘들이 있어야만 우주가 형성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힘 뭐예요? 중력. 그 다음에 그 중력이 있어야만 지구가 뭐예요? 해 주위를 공전할 수 있고 예. 달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 않고 궤도를 돌 수 있고 중력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 힘의 소스가 어디냐 이거죠. 왜 어떤 질량을 가진 무게를 가진 물체가 있으면 거기에 왜 중력이 있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원자라는 것이 됩니다. 원자, 그렇죠? 원자라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원자 핵이 있어야 되고 원자 핵 주위를 도는 전자가 필요해요. 전자. 그런데 원자 핵을 들여다보면은 그 원자 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원자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뭐가 없으면? 존재하게 하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원자가 존재하고 있고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다. 원자를 확대해서 보면 그 안에 뭐예요? 양전기를 띤 양성자가 있고 중성을 띤 전기를 띄지 않는 중성자가 있다. 우리는 그냥 현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야. 이 불가능한 것을 그냥 가능한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 원자를 한번 봅시다. 자, 원자 핵 주위로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원자 핵을 확대해 보면은 양전기를 띤 양성자. 사실요,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놀랐습니다. 힘을 모르는 사람은 놀랄 수가 없습니다. 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그거야, 사과 익었으니까 떨어지지. 네. 이론이 서질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하나의 현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며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에너지다. 그것이 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요. 그것이 나의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켜지는 힘이다. 와, 이거 대단한 얘기거든요. 이걸 모르면은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생물학적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현상이지 뭐.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명 에너지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 대형 백과사전에 정의된 생명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의 현상입니다. 생명이란 복합적인 전기화학적 현상이다. 현상이래. 그러면 현상을 일으키는 혹은 그 complex electrochemical reaction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여기 있을 겁니다. 보세요. 생명은 복합적 조직적인 전기화학적 반응이다. Life is a set of complex electrochemical 뭐예요? Reaction. Reaction이 일어나려면 reaction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Action의 결과죠. 그러니까 action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action은 모르니까 그냥 reaction이다. 이렇게. Action은 말씀이 action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은 종교적 영역이니까 그건 말할 수가 없으니까 리액션으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액션이 있기 위해서는 액션을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들어가서 액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자 여기에서 보신 그래서 우리가 액션을 보지 못하면 전부 리액션으로 결론을 짓고 맙니다. 자 여기도 뭐예요? 이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는 것이다. 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돌아가게 하는 뭐요? 힘은 어디서 왔냐? 그걸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전자라는 것도 무게를 가진 겁니다. 캬, 빛의 속도로 돌고 있으면은 전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튕겨 나가야 되는데 안 튕겨 나가도록 땡기는 뭐요? 힘. 캬, 저 힘은 어디서 왔을까? 액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죠. 그렇죠. 예. 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도 사실 우리가 놀래야 됩니다. 그렇죠? 안 놀래는 이유가 뭐 현상으로만 보고 액션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면은 우리는 놀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일 때 놀랍니다. 하,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고 계시구나. 왜? 이 원자가 원자로서 뭐요? 존재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힘은 다 뭐 하는 힘이에요? 존재하고 있도록 하는 힘입니다. 없던 것이 있도록 하는 힘. 그걸 뭐라 그래요? 창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조. 자, 보세요. 그리고 원자 핵도 봐도. 그래서 이 힘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전자기력. 이 힘. 그래서 electromagnetic force라고 그럽니다. 전자기력. 그 다음에 이 원자 핵 속에 이 그림을 보면요. 더 놀래야 돼, 사실. 혹시 놀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힘을 인식을 못하니 놀랄 건두기지가 없죠. 그 원자야, 그 원자, 양성자하고 중성자고 했다.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눈앞에 보시는 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가능해져 있는 겁니다. 왜 불가능하냐? 양정기를 띈 양성자 두 개가 저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 수가 뭐예요? 없어. 저거는 저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 저렇게 존재하게 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야, 이 힘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폭파돼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져요. 다 흩어져 버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거기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만은 사실은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뭐야? 이야. 그 중력은 지금 중력이 있으니까 땅에 앉아 있고 뭐 다 그런 거 힘 속에 있는 거요. 이 놀라운 진리. 이게 창조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힘을 핵 강력이라 그러죠. Nuclear strong force. 그다음에 이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모여 있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저런 힘을 핵양력, 약한 힘이다. 예. 그 nuclear weak force. 예. 자, 여러분, 이 힘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창, 그리고 이 형태를 지금 존재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힘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예.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어떤 환자들은요. 그러면 박사님, 하나님이 전자 하나도 붙들고 계시는구만. 그러면 내 유전자 변질된 거, 그거 좀 수리하는 거 뭐예요? 간단하겠네요. 그런 사람이 낳는다는 것, 힘을 드디어 인식한 사람. 예.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 과학, 이것이 바로 신학이야. 이게 왜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신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요새 바이오피지크스가 나오고 저는 뭐요? 이 바이오피지컬 피올로지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여기 장 교수님 계시지만은 이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어떻게 해요? 이 바이오피지컬 피올로지가 강의 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여러 형태로 추천이 됐다가 여러 형태로 막혔습니다. 여러분이 이 중요성을 깨닫고 이걸 추진하다가 다 막혔어요. 장 교수님은 어떻게 잘해보시면 좋겠어요. 왜 지금 이 젊은이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신학이야. 신학적 이론이 물리학적, 생물학적 현실에 뭐요? 적용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병을 낫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신학. 그렇죠? 그래서 신학이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형이상학적 철학적 영역에만 관념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신 분은 형이상학적 분이신데 무슨 분으로 내려오셨어요?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형이 화학적 존재가 되신 신은 예수라는 신밖에는 존재하지 뭐요? 않는다 이거죠. 예. 그게 MC2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식 아닙니까? 그게. 자, 강력한 이 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는 도대체 그 출처가 어디겠느냐? 이 입자들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출처가 뭐냐? 여러분과 저는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한 형제, 뭐요? 자매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는 힘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힘 아닙니까? 예. 이 모든 것이 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철학적이든 심리학적이든 뭐요? 물리학적이든 같은 얘기다 이거죠. 자,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게 고민이야. 이 힘의 출처가 어디냐 이거지. 그 스티븐 호킹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킹스 박사가. 나는 교회는 댕기지는 뭐요? 않지만은 이 힘이 존재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힘의 원천으로서 소스로서의 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뭐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힘은 존재할 수가 뭐요? 없다. 그러면 호킹스가 믿는 이러한 힘을 보내주는 신은 무슨 신일까요? 창조주입니다. 그렇죠? 이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고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창조주는 왜 창조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품성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이죠. 사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지금 그 사랑이라는 힘이 없으면은 이게 어떻게 돼버려요? 폭발 돼버리고 산산조각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게 못하도록 분리되지 않고 함께 하도록 하는 힘을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부 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혼입니다. 나누어져 버려. 그리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흩어져 버려. 예. 사랑이라는 힘이 한 가족을 뭐요? 예. 엮어주는 거죠. 결국 물리학적인 차원에서나 심리학적인 차원에서나 영적인 차원에서 모두 이 작용하고 있는 힘의 본질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이거죠. 물리학적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힘, 중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핵강력, 핵양력, 이 네 가지 종류의 힘이 있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뭐라 그랬냐면은, 아인슈타인은 그 힘의 출처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실제로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자로서 하나님 얘기를 하기 힘드니까 아인슈타인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얘기를 했냐고 하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네 가지 각각 다른 힘은 각각 다르게 보일지라도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힘이 네 가지 형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뿐일 것이다. 그러므로 세월이 지나가서 물리학자들이 점점 더 연구를 깊이 하게 되면은 이 네 가지의 힘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 때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바톤을 이어받은 호킹스 박사가 결국은 이 이론을 수리물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집대성한 결과 이 네 가지 힘은 네 가지 다른 힘이 뭐예요? 아니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의 힘, 같은 힘이라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리한 힘, 이 힘이야말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힘인데 그것은 하나야. 그것은 결국 뭐예요? 창조력입니다. 그렇죠? 무엇가 존재하게 하는 힘.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은 이 학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대통일장 학설이라고 부릅니다. 대통일장, Grand Day, Grand, 그렇죠? Grand Unified Field Theory, Unified, 통일된 하나의 Field, Field는 장이란 말입니다. 한자로 마당장자입니다. 그 장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에너지가 여러분이 전기를 통하면 전기 무슨 장이 생겨? 자기장, 전자기장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의 장 속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 아멘 아닙니까? 예, 대통일장 학설이. 예. 바로 이 대통일장 학설로서 밝혀진 하나의 힘, 창조주 하나님의 힘, 그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골치 아프게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도 죄가 없을 거예요. 왜? 죄는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여러분? 품성을 오해할 수도 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품성을 분석해보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뭐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준하는. 여러분, 피조물, 우리가 뭘 만들면은 우리 사람이 뭘 만들 때 다 뭐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써보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품성은 자기 마음대로 아니야, 그거. 위대한 품성 아닙니까? 피조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품성. 그것만 생각해도 감동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묵상할수록 생명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다는 이 자체. 이 놀라운 품성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수님 같으면 죄 못 짓도록 딱. 어느 한계 내에서 그 한계 이상은 생각도 할 수 뭐요? 없고. 그래서 내가 뒤로 돌아가, 그럼 뭐요? 뒤로 돌아가고. 자영자. 뭐야?
이렇게 해서 말 잘 듣는다. 이거 예수님은 재미없다 이거야.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자기에게도 우리 피조물이 뭐예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줬다. 그래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엉망이야. 이 엉망, 이 세상이, 죄의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품성을 나타내는 거죠. 아, 감동적인 품성이 되겠지. 예. 하나님이 강제성을 띠고 독재성이 있으면 엉망일 수가 뭐예요? 없지만은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어. 여러분, 뭐가 낫겠습니까, 여러분? 엉망이지만 그래도 뭐요? 내가 나일 수 있는 자유. 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세뱃돈은 만 원을 줬어. 어? 그의 손자가 나가서 천 원짜리 뭐요?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들고 들어왔어. 여러분. 이 손자는 아이스크림을 안 나눠 먹으려고 그래, 할아버지하고. 그런데 옆에서 엄마, 아빠, 이모가 할아버지도 한 입 드려야지. 한입 드려시도. 할아버지하고 나눠 먹어야 착하지. 그래가지고 손자가 에이, 주위의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한입을 조금만 먹어, 조금만. 그 조금도 기쁘근을 손자가 완전히 뭐예요? 주위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자유의지대로 할아버지 하나님 먹어봐. 이거 얼마나 좋소.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 이거죠. 예,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정말 이 대통일장 학습, 그리고 이것을 이 선을 물리학적인 차원을 넘어가서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같은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가족이 형성되고 교회가 형성되고, 네. 이 그래서 우리가 같은 품성을 가진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나누어질 수 뭐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가 가진 그 받은 생명을 자꾸 나누어줄 수 있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실체다 이거죠. 그것이. 예. 그래서 사실 이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는 알고 보면은 다 이렇게 그 입장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에너지, 이 우주를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 핵 강력, 핵 양력 뭐 다 이제 이렇게 발견되는데 이 모든 에너지는 뭐예요? 파동이야. 파동임과 동시에 또 무슨 성이 있어요? 입자성이 있어. 예,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파동이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입자로 나타나신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입자가 있습니다. 그 파동, 에너지 파동을 형성해 주는 입자. 그 입자가 드디어 발견됐는데 어디서 발견됐냐 하면은 여기서 발견돼서 이 전자가 돌고 있어. 돌겠는데 이걸 전자기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자기력의 시체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파동이 있는데 그 파동이 입자화될 때 그 입자를 뭐라 불러요? 광자라고 부릅니다. 그게 광자예요. 그래서 이 광자는 입자성도 있고 에너지성, 파동성도 있고 해서 그래서
광자의 양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몸 속에 있는 유전자, 그래서 그 광자의 광자가 이 파동을 이루는데 그 광자 자체가 얼마만한 에너지를 뭐요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요 이 프리퀀시 주파수가 달라지는 거야. 주파수가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양상이 다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 시간에 얘기하려다가 제가 3000포로 빠진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우리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수많은 종류의 유전자들 중에 겁을 내게 하는 두려워하게 하는 물질 뭐예요? CRH 유전자가 있어. 근데 이 CRH 유전자는 소위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주파수가 뭐예요? 높은 상황에서는 두려움이 없어. 두려운 물질이 그게 유전자 두려운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지지를 뭐예요? 않고 주파수가 뭐예요? 낮으면 켜져. 즉 에너지가 뭐예요?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생명력이 약해질 때 은근히 무서워져 으시시해져. 자 보세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이 이론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치원생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이뻐요,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고 있는데 누가 탁 나타나서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뭐요? 저주파야. 저주파면 내용은 안녕하세요인데 뭐요? 무셔. 이것에 착안한 과학자가요. 그러면은 애들을 모아놓고 안녕하세요 이러지 말고 저주파 전자파를 어떻게 해요? 자 보내면은 어떻게 될까? 그럼 애들이 무서워집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으시시하지 왜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무섭지 않아? 이게 영이다 말입니다. 즉 사단의 영은 생명의 영을 어떻게 해요? 막아서 생명에너지를 낮춥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예요? 죄를 짓고 나타나는 증세 중에 맨 첫 증세가 뭐예요? 두려움 아닙니까? 네.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로 숨었죠. 네. 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숨은 이유가 두려워. 네. CRH가 나와버린 거야. 네. 알겠어요. 이래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착 이해하면서 들어가면은 아주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너무나 확실해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아까 보시다시피 오전에 보시다시피 다람쥐가 상대도 안 되는 방울뱀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려 하고 싶은 생각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죠. 그렇죠. 공격해라. 그리고 방울뱀이 이거 내가 맞대서 싸우면 내가 이기는데 왜 이렇게 도망가고 싶을까 오늘은? 그 생각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죠. 왜? 하나님이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요. 자, 근데 동물들은 하나님이 주는 그 주파수를 거부할 수 뭐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 세계 조절하는 것은 인간이 방해하지 않는 한 no problem. 근데 우리가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를 원자핵 주위를 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요. 하나님이 전자를 원자핵 주위를 돌게 하심에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양성자를 떨어져 나가지 않고 원자핵 속에 놓아두심에 맞죠? 이게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리는 사용하는 유명한 슬라이드 있지 않습니까? 아, 자, 하나님이 기린에게 뼈를 먹고 싶은 생각을 뭐요? 넣어주심에. 그래서 기린이 뼈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싶은 생각을 넣어주는 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 생각을 했다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누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하려는 뭐요? 생각을 넣어줬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맞아요, 맞아요. 예? 우리는 그 사단의 혹은 하나님의 주파수를 전파를 받고 받으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저는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심리학을 공부해봤기 때문에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예요? 생각을 넣었더니 이거를 믿어야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무엇냐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없어. 우리는 뭐예요? 전파를 받아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전파를 선택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렇잖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이런 뭐예요? 이런 과학적 어떻게 해요? 물리학적 근거가 있다 말이죠. 신앙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넣어주시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믿음으로 말하면 이야기가.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실 수밖에 없다고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넣어주실 수 뭐예요? 있다. 이건 내가 생각을 해야 돼. 왜 생각이 안 나지 이거? 가만히 있자. 이게 아니다 이거죠. 저도 제가 오늘 새벽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 꾸고 나서 제가 상당히 기뻤는데 무슨 꿈을 꿨냐고 하면은 제가 저는 맨날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기 때문에 이제 노트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 가방 잊어버린다는 생각은 정말 이건 뭐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꿈속에서 그걸 잊어버렸어 그냥. 어디에다가 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예. 그런 꿈을 가끔 꿉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내가 뭐 했게? 예, 하나님 내가 어디다 뒀는지 좀 생각나도록 그 전파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다는 사실이 참 기특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예.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내가
조금은 믿고 믿으면서 살고 있다는 증거로서 나타났어. 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뭐예요? 생각을 주신다. 그걸 철저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네.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할 필요가 뭐예요? 없다. 나중에 재판받을 때 나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할 말을 너 입에 넣어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면이 나오는 거지 이제. 아시겠어요? 정말 기똥찬 말들이 나오면 그때 이상구가 재판받고 있을 때 온 국민이 그걸 시청하고 있을 때 확 놀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상구의 말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내가 주파수만 맞춰놓으면 그 전파가 저절로 흘러들어와서 흘러나갈 뿐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온 국민들은 그 테레비 프로그램을 보고 실황중계 재판, 이상구가 재판받는 아마 재판소에 끌려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자꾸 이런 소리를 하고요. 나중에 환자들이 뭐 말씀으로 낫겠다 이래 쌓다가 만약 죽었다 이거지. 환자는 만족스럽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죽었는데 가족들이 뭐요? 물러내라 이거지. 이상구 너 때문에 삼성병원에 치료 잘 받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설악산에 왔잖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껏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지금 시간이 무르익어서 온 국민이 이 메시지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생명이며 이 품성은 어떤 품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는 켜질 수 있고 병은 나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는 이 생명 메시지를 증거할 우리는 뭐예요?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건이 터질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뭐예요?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에 와서 말씀으로만 살아난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 그 사람들 아니야. 나는 말씀으로 살았어. 이렇게 되면 이 사회에 뭐예요?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판에 그 논쟁을 유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 그 논쟁 한가운데 서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시겠어요? 예. 위대한 사명을 띠고 있는 거죠. 예. 위대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에, 말씀이 생명이다. 이 세상이 깜짝 놀라는 이 진리 이것을 이것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 곧 주어 뭐요? 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만 뭐요? 됩니다. 아시겠어요? 라오디게아의 닫힌 문을 닫혀 있는 신학적 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생명이구나 라고 외치면서 받아들이는. 예. 그래서 드디어 예.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뭐요? 무너지게 하는 그런 큰 사명을 우리는 띄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잠시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예. 잠시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신 우리들의 창조주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닮아가는 것이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당신의 품성이 우리의 생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세상이 지금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 주신 것에 대하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외칠 수 있도록, 큰 외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